근데 들어가기 전에 해줘야 되는, 이게 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어제의 물결은 뭐가 있었냐면, 3주간 상담을 하면 한 3, 4주간 공부하는 기준을 잡아주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4주, 6주, 8주, 에센스가 되든 기출이 되든 또는 시즌2가 되든 다 다른데, 근데 이 휴강 기간 동안 어차피 내신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수능까지 4개월보다 조금 남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 그 정도의 시간이면 엎을 만한, 반전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시간이에요. 반수생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반수생들이 겨울부터 계속 공부한 온수생? 그 뭐라죠? 정규, 재정 정규 애들 보다 좋은 성과를 낼 때도 많아. 왜냐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딱 제대로 하기 때문이야. 근데 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요런 사람들이 어제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아빠네에서 허락을 받아서 내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그럴 것 같으면 상담을 공개적으로 하지, 이렇게 문 닫아놓고 들어가서 굳이 할 필요가, 다 공유를 하면서, 근데 거기서 아주 긴밀한 얘기는 공유하지 않고 놀림거리라거나 380을 정하고 38로 갔다거나, 또는 지난주에 놀림거리는 21번 문제 셋중두 개를 맞추면 200을 주어라 라는 그런 어떤 생각, 뭐 그런 거는 거의 1년짜리예요. 근데 이건 진지한 얘기야. 어제 상담했던 한 친구가, 선생님 라이브 강의로 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있어요. 대구 친구예요. 대구가 맞네요. 대구야. 근데 이번에 유평을 봤는데 수학 외에 다 맞았대요. 부러워요? 할수 있어요. 수학 외에 다 맞았대. 근데 수학만 틀렸다니까 내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 그게 지금 감동할 일이야? 수학만 틀렸대요. 나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아, 이게 이 심정이구나. 우리는 이 수강생들이, 쌤, 수학만 잘 봤어요. 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도 수학만 틀린 게 있어. 그러니까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하는데 수학만 틀린 게 있어.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시험지를 들고. 근데 이제 본인도 왜 그랬는지를 알아. 왜 틀렸을까 봤더니, 국어를, 원래 국어가 가장 약하대. 근데 국어를 보면서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오, 전과목 만점이 될수 있겠다. 수학은 잘하니까. 이게 딱 생각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욕심이 확 생기더래. 근데 쉬는 시간에 수학을 딱 보려고 대기를 하는데 떨리더라는 거야. 욕심이 생기니까.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이 혼이 어딘가로 빠져있는, 반쯤 빠져있는 상태예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 하다가 12번에서 살짝 당황을 했어. 이게 근데 늘 잘하던, 이번에도 수학을 꽤 잘하는 분이 있는데, 늘 잘하던 사람들은 그걸 내려놔야 돼. 앞에서 충분히 막힐 수 있어. 근데 앞에서 막히는 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신이 혼미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했어. 본인도 자기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올라오긴 했는데, 본인도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떨렸대, 수학을 보면서. 왜 떨렸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갑자기 욕심이 생기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지. 그러면 이게 온전히 이 문제와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거기에 뭔가가 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은 게, 수시를 준비하는 바, 힘을 주면, 이번에 잘 봐야겠다. 어떻게 힘을 주는 거냐면, 이번엔 좀잘 봐야 돼. 성적이 좀 좋아야 돼. 이번엔 잘 보고 싶어. 또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이거 N수생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아. N수생들은 이번엔 좀잘 나오는 걸 보여줘야 돼. 요런 생각이 있다. 환경이 그러하다. 무조건 못 봐. 실력하고 상관없이 안 나와, 성적이. 그러니까 이런 힘들을 절대 주면 안 돼. 힘을 빼야 돼. 그 선수들한테도 힘을 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힘을 빼야 돼요, 우리도. 저렇게 힘을 주면 반드시 안 나와. 그리고 현역들은 어떤 케이스에 성적이 안 나오냐면, 나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너는 수시로 이쯤 가야 돼. 아, 나는 수시 말고 정시로 갈래. 그러면 유평 성적 나오는 거 한번 봐서 결정하자. 요런 케이스. 그 유평을 잘 봐서, 특히 수시로,
요 케이스는 조금 이건 뭐 케이스가 조금 약간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요 최상위 반에 있던 2020학년도 전과목 만점자가 학교에서 연대 의대를 써줄게 가 나는 서울대 의대가 가고 싶어 그러니까 학교 나서 부모님들이 그럼 6평 성적 나오는 거 봐서 결정하자 6평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본인 고집대로 하려면 그래서 6평 망했어요 6평 망했는데 시험지는 멀쩡했어 그 힘이 들어가니까 망하는 거지 실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수능은 전과목 만점을 다시 받은 거야 그 보란 듯이 서울대 의대를 갔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또는 몇 등급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할때그 6평을 기점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런 힘이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시험지를 안 봐도 그 힘을 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망친 경우들이 꽤 있을 거라고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데 그 힘을 그럼 어떻게 빼냐? 그지? 어떻게 힘을 빼? 그러면 못 봐야 돼. 이러고 볼 거야? 어, 못 봐도 괜찮아. 이러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힘을 진짜 빼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힘을 빼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상담한 친구 중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한 한두 명 있을 것 같은데, 운동선수 중에,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으로 금메달을 따고 이 정도까지 할 때에는 본인의 한계를 넘어선 거거든. 근데 그 선수들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거의 뭐 득도를 한, 막그 양궁 선수 중에는 막 칼국수를 먹다가도 대화에서 교훈이 막 쏟아진다는 그 양궁 선수가 한명 있었어요. 금메달 딴. 그러니까, 아, 근데 쐈는데, 아, 이게 10점이 안될것 같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막 칼국수를 먹다가 저는 시위를 떠난 그 활에는 신경 안 써요. 이러면서 칼국수를 먹는데 가만 생각하면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시위를 떠난 화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그 운동선수들이 한 말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이고 하나는 이상화 선수가 한 말이고 하나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레슬링 선수 중에 금메달을 딴 선수 있어요. 근데 그세 사람 중에 이상화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스피드 스케이팅 그게 약한 뭐 이렇게 신체 구조적으로 근데 그 거기서 첫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출전하러 가는 인천공항에서 본인 그 인스타에다가 어떤 글을 딱 올려놓고 출발을 했는데, 그게 기사화돼서 인터뷰를 했고, 뭐 이랬던 글귀야. 그게 뭐냐면, 이상화 선수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썼어.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출발했어. 공항에서.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야. 그 돌아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죠. 떠나기 전에. 근데 이게 힘을 빼는 거예요. 요게 힘을 빼는 거야. 근데 이게 힘을 빼는 거라는 건 진짜 겪어보기 힘든 일인데 저렇게 힘을 뺀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저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일 것 같아, 이게. 요것은 내가 엄청 열심히 했어. 너무 열심히 했어. 나는 나를 지켜본 증인이잖아. 너무 열심히 했어, 정말. 그러니까 나의 라이벌인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도 자신 있어. 나보다 더할 수는 없으니까. 그 완벽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뭐에서 비롯된? 노력에서 비롯된. 나보다 더한 선수는 없을 테니까. 근데 나는 나를 봐서 내가 아는데 하늘은 받지 않냐 이거지. 당신은 모든 선수들을 볼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한 나한테 줄 거지? 너 믿고 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힘을 빼도 상관없는 거지. 왜냐면 내가 받을 거니까.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때 힘이 빠져요. 진짜 열심히 해야 수능 날그 고사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힘을 주고 있어야. 한 문제 한 문제 공부할 때 또는 개념 에센스 회독을 시킨 사람들은 빈틈을 메꿔라라고 했을 텐데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단 1분도 스킵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힘을 주고 열심히 보는 사람. 단한 문제라도, 아, 이것까진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것까지 다 반드시 이해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힘을 바짝 주고 있던 사람. 진짜 전전긍긍 매달려서 힘주고 있던 사람들이 수능장 앞에 딱 섰을 때 힘을 뺄수 있어. 어떤 순간도 나는 단한 순간도 노력하지 않은, 구구절절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100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힘이 딱 빠져. 맘대로 해. 그게 진인사 대천명이거든요.
그때 힘을 뺄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이 국어를 잘 보니까 갑자기 수학도 잘, 수능 만점 받을지도 몰라. 만약에 실전에서 국어를 못 봐. 절망을 해. 국어를 잘 봐. 흥분을 해. 이게 다 평정심을 잃는 거거든. 요건 실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지만, 실전에서 진짜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신 있게 좀 어려워? 다른 애들은 더 어려울 거야. 나 아니면 100점 받을 사람 없어.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힘빼기. 그것은 진짜 노력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힘을 어떻게 빼요? 억지로 빼?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하면 힘이 빠져. 마음을 내려놔서 빠지는 게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느껴봤어요. 나는 재수할 때 느껴봤고, 그 뒤로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산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건그 수험생활이 이거를 경험해 볼수 있는, 이게 인생을 살면서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것에 임할 수 있는 걸 경험한다는 건 축복이야.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아, 어른으로 살다 보면. 근데 이 수험생활에 여러분들이 이걸 겪어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고3 수능장에서 찹쌀떡 하나 먹고 체했다 그랬죠? 체해서 토하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국어 영역 지문을 하나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보통은 읽으면 풀려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딱첫 지문을 풀면서 아, 큰일 났다.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컨디션은 엉망이지. 체하고 막 몸이 엄청 아팠으니까. 그래서 그 고사장을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허무한 거야. 왜냐면 내가 12년간 공부했던 나의 어떤 가치, 내 노력을 오늘 하루의 시험으로 평가해? 오늘 하루 내 컨디션은 엉망이었는데 오늘 하루의 결과로 감히 나의 12년을 너는 딱 요만큼 공부한 거야? 거기에 맞는 대학 가. 평생 내 꼬리표로 그게 따라다닐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걸어 나오면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허무하고 아, 이렇게 하루 만에 체크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나를 12년이나 공부를 시켜? 초중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12년 동안 공부 좀 한다라는 얘기를 듣다가 나오면서 앞이 깜깜한 거지. 진짜 교문 앞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와 계셨어요. 근데 뭐 이대로 땅 돌아서서 가고 싶은데 교문은 저쪽이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진짜 처음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걸어나오면서 이 순간 뿅 사라졌다가 난 집으로 공간 이동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을 겪으면서 나와서 딱 일주일 동안 울었는데 엄청 울었거든요. 억울해서 운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막 울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처럼 넌 뭐가 억울해? 이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뭐가 억울해? 네가 공부한 만큼 딱 받은 성적인데 뭐가 억울해? 이러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딱 일주일 만에 짐을 싸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선생님 집은 시골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러 나가신, 논에 일하러 나가신 사이에 엄마한테 몰래 연락을 해서 나 서울 가는 표 하나만 끊어줘. 그래서 어떻게 서울을 가는지 몰랐어요. 서울 처음 와봤어요, 그때.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재정반을 찾아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연락도 못했어요, 한동안.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늘맨 앞자리에서 목이 꺾이도록 칠판을 쳐다보고 어떤 마인드냐면 나는 바보다.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노력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이내 그릇이 있으면 난 여기서 요만큼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거로 의해 나온 아웃풋이 마치 내 능력의 최대치인 듯 꼬리표 달고 다니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난 이건 해봐야지. 이건 다 써봐야지, 그래도.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내가 다른 아웃풋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열심히 해서 내 목표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때 그 고사장을 걸어 나오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진짜 너무 끔찍했고, 다시는 그런 후회를, 그런 허무함을 느껴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뭐 체력도 딸리고 혼자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아주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은 전부 다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어. 단한 번도 재종반 친구들이 야 오늘 어디서 누가 뭐 한대 갈까? 아니 나안 가. 내가 갔던 건 공원에 가서 혼자 앉아 있던 거.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공부가 안 되면 공원에 앉아서 공부가 잘 되기 위한 머리. 뭐 산책을 하면 좋대. 바람을 쐬면 좋대. 그 공부를 하기 위해 했던 행위,
그리고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만 1년 동안 귀에 이어폰을 꽂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 가사나 그거를 그 감정을 타요. 그럼 그게 공부하는 굉장히 차가운 감정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 통학하는 시간에도 이어폰을 꽂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동안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버스 타고 가는 거.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내가 했던 절대량이 어떤 또 다른 친구보다 더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나는 자신 있었지. 근데 나는 이 힘을 수능장 들어갈 때도 못 뺐어요. 그 전날에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잠을 자면서도 역시 못 잤어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 그래서 겨우 4시쯤 잠들었는데 꿈에 되게 이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깜깜한 어떤 사람이 까만 주머니 같은 걸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그런 큰 주머니를 들고 내가 자고 있는 그방 앞에 그문 앞에를 진짜 너무 생생하게 난방 안에 자는데 방 밖에 복도를 그걸 들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까만 그림자가.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데려가려고 온다는 걸 자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시골에서 공부 좀 한다라고 칭송을 받다가 갑자기 수능을 망해서 도망 나오듯이 와버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죄인을 만들어 놓고 왔거든. 왜냐면 문 열고 나가면 다 아는 사람이야. 버스를 타면, 누구 집 딸이네.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에이, 낱말하기는 얼마나 쉬워? 에이, 공부 좀 한다더니 별거 없네. 이렇게 말하는 그 떠드는 속에 부모님을 남겨놓고는 나는 와버렸거든. 그러니까 공부시킨다고 다 되냐? 재수한다고 성적이 오르냐? 기타 등등 시골에서는 딸을 뭐하러 공부를 시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은 그걸 참은 거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공부를 1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갔으니 나를 잡아가려면 내일 수능 끝나면 잡아가세요.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정말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좀 지금도 생생한 게 복도를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 사는 곳이 수능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주시라는 데를 나가서 수능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감방을 잡아서 고사장 앞에서 시험 거기서 잠을 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거기 방을 얻어서 잤는데 그 방이 낯설고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쭉 들어오는데 거기에 문이 이렇게 여닫이 문이었거든요. 이렇게 열고 발 하나를 이렇게 넣더라고 방 안으로. 근데 그게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 생생하게 보여. 이렇게 넣는데 막그 기도를 했어. 내일 수능 끝나가면 잡아가세요. 그때는 제가 잡혀갈게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발 하나를 이렇게 넣었더니 다시 뒤로 이렇게 쏙 빼더라고. 그 문을 다시 이렇게 닫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엄마랑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엄마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탁 눈을 떴는데 5시 2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잠은 1시간 20분 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는 부모는 엄마는 그전 수능도 먹고 체해서 토하고 잠을 못 자는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뭐 이러다가 또 어떻게 자야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가면서 택시를 타고 그 교문 앞에까지 가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아침에 수능장에 가는 수험생을 태웠는데 트로트 노래를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택시 막 멀미는 나지. 밥은 제대로 못 먹었지. 그러니까 엉망인 컨디션으로 똑같이 들어간 거야. 고3 때나 재수할 때나 못잔건 똑같고 컨디션이 엉망인 건 똑같았어. 근데 교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 고3 때 수학 선생님이 그랬거든. 넌 너무 예민하니까 넌 어차피 못잘 거야. 그러니까 교문에 들어가면서 난 엄청 잘 잤어. 오늘 내 최고의 컨디션이야. 난 오늘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거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들어가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럼 속는다고 몸은. 그래서 막 이제 교문을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막 하면서 들어갔죠. 근데 덜덜 떨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 국어 시험지를 받아서 첫 지문을 딱 읽는데 아, 오늘은 내 날이야. 이게 고3 때첫 지문을 읽을 때랑 너무 다르게 너무 생생하게, 너무 선명하게 지문 읽혀. 그래서 보통 내가 모의고사 때 지문 읽을 때의 행위처럼 읽고 밑에 문제를 풀때 거의 나는 지문으로 다시 안 봤거든요. 왜냐면 엄청 집중해서 읽으니까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건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연예인의 기사보다 더 좋은 거야. 막 이게. 막 엘니뇨 현상, 뭔데? 막 이렇게 막 엄청 좋아하면서 읽는 거지, 막.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고 지문을 확인해서 볼 뿐이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으면서 아 됐다 그러면서 1교시가 딱 끝나는데 그때쯤 느꼈어요. 아 이게 아 이거였구나. 근데 너무 기뻐서 그 1교시 끝날 때쯤 뭘 느꼈냐면 그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그 당일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 당일날 집중력이 당일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마치 신기한 게 내가 1년 동안 하루하루 살았던 그 하루하루의 열심, 그 고도의 집중력, 그 간절함이 1년이 그대로 착 눌러져서 그 하루하루가 마치 수능장에서 1분 1분으로 변환이 되어서 주어지듯이 딱 눌려져서 오늘 하루가 자, 이게 네거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구나. 왜냐하면 고3 때 너무 공부를 안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극명한 두 개의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와, 이렇게 집중이 잘 돼? 이렇게 문제랑 1대1로 빠져들어서 문제를 만나고 나오고 만나고 나오는 게 가능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수능장에 가서 나는 내가 이렇게 탑을 완성시키는 건줄 알았거든요. 이 탑이에요. 돌탑. 이렇게. 석탑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수능장에 가서 돌을 이렇게 얻는 건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가기 전에 여기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수능장에 가서 그냥 맨 위에 하나 딱 마지막 한 포인트. 왜냐하면 내가 보낸 1년이 그대로 그날 하루가 돼서 주어진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밖에 딱 걸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이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시험 볼때 마지막 시간 영어였거든요. 근데 너무 집중을 하니까 그 영어를 보는데 듣기 평가를 해야 되나? 듣기 평가가 끝난 순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이 글자가 이렇게 까매지면서 점이 생기면서 귀에 이명이 소리가 나면서 안 들리고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 보온병에 포도주스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게 포도당이 그게 그대로 포도당이잖아. 포도주스에 포도가 바로 몸에 직결돼서 정말 안 보이는 와중에 막 더듬어서 가방 안에 그 보온병을 찾았어요. 근데 감독님이 이 가방을 뒤지니까 올거 아니야, 시험 감독이. 참 제가 안 보이고 안 들려서 이거 포도주스 한 모금만 먹겠다고. 그래서 따서 먹고 막 기도했지. 조금만 더 버티게. 그때는 선생님이 이 키에 몸무게가 거의 엄청 말랐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너무 말라서 이게 버티는 체력이 항상 약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땐 종교도 없을 때야. 그냥 조금만 더 버티게. 영어까지만. 그랬더니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다시 풀기 시작했지. 영어 다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딱 봤잖아. 이 수험장에 이 사람들이 막 나가, 막 쏟아져 나가잖아.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잠은 못 잤지. 먹은 건 별로 없어. 소화가 잘안 되니까 죽 싸간 죽몇 숟갈 먹은 거 그게 다였어.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다 나가고 나서 한참 앉아 있으니까 일어날 힘이 생겨서 걸어 나오는데, 와, 고3 때그 고사장에서 교문까지 걸을 때그 감정. 나는 그 감정을 또 느끼는 게 너무 무서워서 1년 내내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그 후회를 또 하는 게 너무 끔찍해서. 그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거든. 근데 그 고사장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교문 앞에 서 계셨어. 그 진주에서 이제 하루 종일 있을 데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셨겠죠? 교문 앞에 서 있는데, 그 고사장에서 교문까지 걸어 나가는 동안 엄청 많이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뭐였냐면, 그게 이제 성적이 안 나와도 좋다. 진짜, 진심으로 난 스무 살때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결과가 작년이랑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도 한도 미련도 없이, 똑같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작년과 똑같은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나는 작년과 다른 삶을 살 자신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살수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진짜 행복해서 울었어요. 근데 막 울면서 나오면 보통 부모님이 기다릴 때 되게 망한 줄 알잖아. 그치? 펑펑 울면서 나오면. 근데 그거를 알더라고요, 부모님이. 난 네가 울고 나올 줄 알았어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야. 같이 울지만 활짝 웃어요. 울고 나올 줄 알았어. 왜냐면 너무 힘들게 하기는 했기 때문에. 울면서 나갔더니 활짝 웃으면 둘이 손잡고 신나게 잘 봤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왔죠. 근데 그 경험, 그게 바로 결과랑 상관없이 행복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뺀다는 게 어떤 건지, 아마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되게 동떨어진 느낌이었을 거야. 어떻게 내가 힘을 뺄 수가 있어? 못 봐도 돼?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냥 맡겨지더라고요. 나를 던져놓더라고. 어차피 내가 다 만들어 놨네. 아, 이게 오늘 힘줄 필요가 없는 거네. 그냥 풀어.
이래서 온전히 그 문제랑 만났다 나오고 만났다 나오는 그 진짜 신나게 문제를 풀었어요. 재밌게. 그런 노력을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 아직. 지금 지난 시간 이게 만약에 9평후라면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조금 망설여져.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선생님 저는 이제 벌써 자격이 없어요 이러잖아. 근데 아직은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 세컨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시행착오로 했을 수 있는 거거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진짜 결과랑 상관없이 눈물 흘려보는 경험, 그걸 그 이후에 살면서 아직 어른인데도 못해봤거든요. 어떻게 결과랑 상관없이 행복해?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구절절하게 노력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 지금도 나는 이게 내 목표야. 결과랑 상관없이 행복한 게 목표거든요. 진짜 힘을 뺄 수 있는 노력,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힘이 잘 빠지지 않아. 근데 수험생 할 땐 그게 됐었어.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기회야.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그러면 결과 중요해요. 이러지. 근데 이렇게 해서 힘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결과가 반드시 가요. 반드시 금메달이 그 사람한테 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잡아준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고요. 아직은 우리에게 4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